2023년 3월 14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몸좀 괜찮으신가요? 예, 몸이 조금 나았고요. 저는 나았는데, 참고로 우리 웅달님이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일정 다 취소했는데, CPI만큼은 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진짜 오늘 낮 일정 다 취소하고 CPI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같이 이 컨텐츠 기획하느라고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교수님. 많이 나았고요. 코가 이제 반만 막힌 상황. 이렇게 됩니다. 예. 그 교수님 그 영상 올라가고 나서 일요일에 그 네. 실리콘밸리 은행 그 즉시 분석해 주신 다음에 네.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건강 챙기시라고 먼저 네. 방송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막 이렇게 약골이어가지고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제가 주말에 이제 테니스를 쳐요. 근데 일요일 날막 테니스를 치면 제가 너무 열심히 또 테니스 쳐서 온몸이 막 땀에 흠뻑 젖어요. 근데 꽃샘추위가 찾아와가지고 이게 감기가 확 오는 거죠. 몸이 얼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본론으로 빨리 네, 아유, 들어가시죠. 그래도 교수님께서도 병원 갔다 오시고 약 드시고 이거 방송 네. 계속 하시고 또 다른 스케줄 소화하셔야 되니까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교수님. 아니요, 아니요. 예,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2월 CPI가 발표되었는데요.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평은 CPI라는 관점에서 좀 나름 한시름 놓았다. 그래도 시장이 기대하던 CPI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왔고,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도 시장이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숫자가 또 나왔다. 그런 면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물가 안정세가 진전되는 모습이라고 평가 내려질 수 있고요. 상당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빅스텝은 절대 안 되고, 베이비 스텝조차 굳이 필요하냐 하는 금리 동결론이 상당히 부상하지 않을까, 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 총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와, 교수님, 그 빅스텝을 논한 게한 1,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금리 맞아요. 동결까지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금융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들이 이렇게 CPI 발표에 주목하는 이유 한번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CPI 발표는 결국 이제 계속 파월의 의사결정 그 자체가 결국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그냥 동결할지, 인상하면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할지 빅 스텝으로 인상할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상원 의원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살짝 먼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의 어떤 사인이 거의 없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그 표현인데요. 이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좀 디스인플레이션의 사인을 좀 보고 싶은 니즈가 있겠죠. 고용 지표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왔고, 또 금융 불확실성 이런 변수들이 또 등장해서 금리 인상이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만약에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못하면 여전히 베이비 스텝이라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 시장의 기대가 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PI가 상당 부분 그래도 잡혔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한 수준의 금리 인상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 같은 거. 결과적으로 이런 CPI 결과, 이 물가 여부에 따라서 소위 금리의 결정, 향방이 주어지고 그것이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PI 발표에 많이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12월, 1월까지 연속으로 그 물가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럼 물가 정점론 혹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제 진단을 좀 지금부터 하나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데이트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6.0%로 기대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었고, 또 지난달 물가 상승률 6.4%보다도 상당 부분 떨어졌다. 사실 1월달 물가 상승률이 12월 물가 상승률보다 그냥 0.1%포인트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좀 불안한 감이 있었고, 얼마 전에 PCE 저랑 발표했었는데, 분석했었는데, PCE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서 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사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6.0%로 떨어져줘서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 나름의 환호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물가가 9.1%를 정점 찍고 상당 부분 떨어져줬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 훈련이 됐죠. 이게 아니라 이거죠. 떨어졌지만 여전히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9.1에서 6.0까지 가는 그 정도의 여정이 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물가만 봤을 때는 금리를 동결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여전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다음 또 다른 지표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4%였고 이번 달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6.0%니까 그래도 기록을 봤을 때는 지난달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또 그다음 식료품 물가도 떨어졌고 에너지 물가도 떨어졌고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바로 근원 물가 상승률도 시장의 기대치가 5.5%였거든요. 기대치에 부합하게 떨어졌고, 역시 지난달보다도 떨어진 것이고, 이 정도면 상당 부분 시장이 뭐 박수칠 만한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나와줬다라고, 그래도 뭐 그거 기대보다도 더 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라도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환호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물가 상승률도 5.5%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상당히 떨어지는 속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도 환호할 만한 거고요. 그다음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오늘이 아니죠.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도 지난달에는 2.7이었는데 2.6%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2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5에서 2.4로 떨어졌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확실히 잡혀가고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예. CPI 잡혔고 기대에 부합하고 근원 물가도 잡혔고 기대에 부합하고 또 역시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잡혀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대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요거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다른 나머지 지표들은 엑셀에 그냥 숫자만 기록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기여도를 계산하는 거라 좀 계산 산식에 막 이것저것 넣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었을 때가 22년 6월이죠. 그때와 비교하는 겁니다. 9.1%. 그럼 9.1%를 만들게 야기한 여러 부문별 기여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기여도를 본다면 식료품 물가가 있고 에너지 물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 물가 같은 경우도 뭐 확실히는 아니지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가 잡힌 거예요? 에너지 물가가 많이 잡힌 거예요. 에너지난이 많이 해소됐다.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률이 떨어져 준 건데, 기여도를 본다면, 이번에 6.0%까지 떨어져 줬지만, 사실 근원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물가상승률이 9.1에서 6.0으로 나름 떨어져 준건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에너지 물가가 떨어져 준게 기여를 많이 한 것이고, 그죠? 9.1에서 예를 들어 3 정도가 빠지면 거의 6이잖아요. 거의, 물론 식료품 물가나 나머지도 빠졌기 때문에 기여를 했지만, 그래서 에너지 물가나 뭐 이런 거 기여한 거 빼고, 나머지 근원 물가에서 근원 상품 물가가 있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힌 채더 지속되고 있다.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왜안 잡히느냐? 이것은 임금 상승률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왜냐면 제품 가격의 경우, 상품 가격의 경우에는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서비스에는 원자재가 필요 없어요. 그죠? 어쩌면 우리의 인건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업들은 사실 인건비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오늘도 오전에 한 은행에 다녀왔었는데, 임원들을 만났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체 비용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인건비요라고 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인건비가 오르면 이 서비스 가격은 떨어지기가 어렵죠. 근데 최근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게 안 내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전개된다. 기본적으로 고용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 공급이 많아요. 수요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은 일자리를 찾아 갈 가능성이 높죠.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 초과니까. 근데 일자리 공급이 막 줄어요. 그러면 임금이 싼 거든 비싼 거든 다 차지하게 되겠죠. 수요보다 공급이 작으면.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임금 자체, 해당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낮춰 잡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데, 인건비가 높은 일자리가 있고, 인건비가 낮은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처럼 공급 초과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만 찾아가는 거예요. 나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싼 일자리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수요가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이 임금 상승률이 잡히겠습니까? 잘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임금 상승률을 잡히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자리 공급을 줄여야 돼요. 그게 뭐죠? 다른 말로? 경기 침체의 영향인 거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경기 침체를 나름 요구한다.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의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후행적으로 고용 침체까지 만들어야 임금도 상대적으로 평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해당 일자리의 인건비가 떨어질 일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연봉을 낮춰서 이직하진 않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하반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건비가 낮은, 그 임금이 낮은 일자리마저도 채워질 때 평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다. 결국 이렇게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 네, 동결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이런 근거가 좀 찾아진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CPI 발표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또 하나가 그 차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 때문인 듯한데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폭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어쨌든 시장에 뭔가 시장이 뭔가 부합하는 그 물가상승률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 변화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0.47이기 때문에, 4.75이기 때문에, 지난 3월 11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베이비 스텝 할 거야라고 믿었었어요. 베이비 스텝 할 거야. 그러다가 성원 의원의 청문회가 있었고 지난주에 또 빅스텝의 무게가 확 올라간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안 보여드려도 될 텐데. 그런데 오늘 CPI 발표 전에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동결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동결할 가능성도 높다. 이거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분석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금융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러다가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이러면 더 금융위기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의 무게를 나름 나타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도 과반이 베이비 스텝에 더 무게를 뒀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CPI 결과는 시장에 딱 부합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그리고 근원 물가는 전혀 안 잡혔으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도 나름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사인을 못 보겠다라고 판단한 그 근거도 결국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베이비 스텝이라도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먹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세미 페드워치를 지금 새롭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접속자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지금 접속자가 많아서 좀 예, 보시는 것처럼 그러네요. 시장이 이 CPI 결과를 보고 보신 것처럼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더 두는 거예요. 동결의 가능성은 없겠구나. 아이, 포기 이거예요. 아, 나름 CPI가 5%대를 본다든가, 그죠? 근원 물가 중에 근원 서비스 물가가 4.2 기여도에서 4.1이나 4.0으로 좀 떨어져 준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좀 금융부실 문제도 있고, 근데 물가가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금융부실 문제가 뭐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물가 그냥 방관하겠다라는 표시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CPI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와, 진짜 이 CME 와치 볼 때마다 정말 네. 전 세계인의 눈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를 새삼 볼수 있어서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든 국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를 했어요. 청문회에 왜 관심이냐면, 결국 금리. 그죠? 뭐, PC 물가 발표가 돼요. 역시 그게 금리. 또,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금융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결국 그걸 또 호재로 받아들여. 왜? 금리 동결할 것 같아. 곧 인하할 것 같아. 결국 금리에. 모든 것들은 그 깔때기처럼 별거별거 다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금리에 집중을 하는 모습. 역시 CPI 결과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기대에 부합하는 물가에 도달하긴 했지만 여전히 파월이 입장에서 충분히 금리를 인상할 만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또 파월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난 주말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페드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또 추가로 뭐 파산 가능성이 높은 은행 리스트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런 사건이 FOMC 금리 결정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죠. 어쩌면 지금은 이 CPI 결과보다 금융 불확실성, 금융 부실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현재 4.75%의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동결할 일은 없어. 근데 아마도 베이비 스텝 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주일 전에 좀 빅스텝의 무게를 두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히어링, 이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야, 뭐 전혀 디스인플레이션의 사인이 없다든가 계속 금리 인상해서 목표 물가 2%에 부합할 때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아, 그럼 빅스텝 하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하루 전에 어떻게 했어요? 동결하겠다 다시. 왜요? 금융부실 문제 때문에, 그죠?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다시 베이비 스텝 인상은 해야 되겠다라는, 왜냐면 물가가 확실히 잡힌 건 아니니까 물가를 두고 긴장한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죠. 금융부실에 더 신경을 쓰였다가 물가라는 것이 발표되니까 그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아, 물가가 완전히 잡힌 그 사인은 아니네. 5%대를 찍었으면 몰라도 아직도 6%의 숫자를 기록하는 걸 보고 그런 판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바로 금융불안 정도죠. 제가 한 가지 이 부분 강조할게요. 금융불안, 결국 시스템적 리스크로 다시 증폭되나 하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빨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금융불안의 정도를 빅스 지수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죠. 혹은 우리가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나 그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 이 값이 근래 들어 이렇게 급등했어요. 불과 한 일주일 사이 이렇게 급등했어요.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 금융부실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뭐 전액 예금만큼은 보상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다른 중소은행들에게 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또 예금을 맡긴 여러 예금주들이 실제 은행에 과연 돈을 둬도 되나 하는 생각으로 미국의 많은 예금주들이 각종 은행으로부터 예금 인출을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금고에 두자,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불안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유동성이 부족해요. 이제 계속 돈 가져간다고 해요. 그러면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또 뭔가를 팔아야 되거든요. 투자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미국 나머지 약 5천 개 은행 같은 경우는 국채 투자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위험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5천 개 은행 중에 평균이 그러한 것이지 또 어떤 은행은 실리콘밸리 뱅크보다 더 국채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 자산 중에 높은 은행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국채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 국채 가격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 채권을 끝까지, 만기까지 보유하면 위험이 없어요. 그러나 중도에 매각하면 말 그대로 떨어진 가격으로 자산을 유동성을 마련해야 되니까 손실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지라도 돈 돌려달라는 그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위험이 지금 전이되고 있다.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할게요. 금통위에서 혹은 연준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고려하는 요소는 세 가지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겁니다. 경기 안정,
금융안정, 물가안정, 세 가지 목표를 위해 통화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는 나름 안정됐고,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나름 우리가 마련했다. 그러니까 오로지 물가만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할수 있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동안. 근데 금융불안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등장했고, 금융불안이 제기되면 경기도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게 아닙니까? 그죠? 말 그대로 실물 경제 충격이 오잖아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 대침체까지 올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또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빅스텝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아예 안 하고 동결만 해버리면 그러면 물가 잡는 걸 포기하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스텝 정도만 해야 되겠다라고 시장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부터 경제전망서 낼때 23년 내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있다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제가 웅달 책방하고도 이걸 이미 녹화했어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여러 우리가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물가가 확실히 잡힐 경우. 그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두 번째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때는 다른 거안 보고 일단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FMC 회의가 8번 있어요, 1년에. 근데 정례회의가 아닌 긴급소집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B컷으로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적 리스크를 발견하고 탄핵한 거예요. 역시 이번에도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3월 달에 긴급소집회의를 열어서 B컷 0.5%포인트 B컷의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 경제가 붕괴되니까 그건 막아야 된다 하면서 금리를 대폭으로 인하했었던 겁니다. 역시 이번에도 우리가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번질까? 아니면 정말 몇개 중소은행의 파산으로 끝날까? 이것을 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 시스템적 리스크로 점증될 경우라면 여러분이 그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3월 22일에 열리는데요. 그때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분석 좀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혹시 그때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역시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FMC 위원들, 파월을 비롯한 위원들이 언론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위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파월이 뭔가 입장 표명을 못 했잖아요. 그죠? 물론 긴급 소집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월의 마음을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긴급 소집 회의에 임했고 바이든이 무슨 명령서도 냈고 뭔가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현상을 말 그대로 매스라고 표현했어요. 매스.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매스를 한국어로 그냥 엄청나게 골칫덩어리가 생겼다. 뭐 이런 뭐막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바이든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당국도 당연히 이 금융 불확실성이 있는데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융 불확실성을 더 키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동결해 가자.
다른 종류의 지금쯤에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쯤에는. 동결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에는. 네. 왜냐하면 한번 쉬었다가 금리 인상하는 것도 여전히 속도 조절이기 때문에 일단 속도 조절 수술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상을 이 와중에 그죠? 이 예를 들어서 이 전쟁 중에 전쟁 중인데 무슨 이렇게 화장하고 있냐고요. 그죠? 전쟁할 때는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되니까 지금은 다른 거볼 데가 없습니다. 물가 조금 잡혔다 안 잡혔다 이걸 사실 예의주시할 때가 아니에요.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파월은 진짜 어마어마한 실패자인 거예요. 그런 오명을 갖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동결의 무게를 두는데 어쨌든 22일까지라고 한다면 뭐 대략 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죠. 그동안 금융 불확실성이 확실히 잡히는지 연쇄 파산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가지 대책들, 이제 레귤레이션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금융 규제 같은 거.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런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고 금융 부실 없겠네라고 한 일주일이나 한 7, 8일 후에 판단 내려진다면 역시 20일, 22일 동안의 그 회의 동안 금융 부실은 진짜 안 왔어. 잠깐 일시적인 이벤트였어. 요렇게만 생각하고 간다면 그래, 그러면 물가 어쨌든 잡는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금리 동결하면 물가 잡는 거 신경 안 쓴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시장의 오해를 만들면 안 되니까 베이비 스텝을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금융 부실 문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지금은 동결의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지만 또 그때쯤 되면 결국 금융 부실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집중하면서 통화 정책을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항상 그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점으로 지금은 금리 동결. 하지만 금융 부실이 어느 정도 잡히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베이비 스텝 쪽으로도 갈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네. 이해가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하고 싶으신 네.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전개될지. 예를 들면, 뭐, 금융사가 SVB를 내가 매각, 인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인수되었지 않습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굉장히 말하자면 자동차 산업에서 테슬라 같은 은행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샘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주택담보 얼마나 갖고 있냐? 그럼 담보 가치에 얼마만큼만 대출해줄게. 나쁘게 얘기하면 중학생도 그 정도는 계산해줄 수 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예금주 혹은 거래자가 다 누구예요?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은 지금 매출이 잘안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해준다라는 것은 이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갖고 있는 건 오로지 기술이고, 갖고 있는 건 특허권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이것은 시장 가치가 이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고, 이 기업의 경쟁력은 이렇고, 이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이렇게 뛰어나고, 이런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하는데, 기술 가치 평가 능력을 갖고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게 매우 부족한 그런 영역이고, 우리나라 은행장이니 뭐 임원들이 미국에 이렇게 연수 갈때 실리콘밸리 은행은 성지순례 하듯이 한 번씩 꼭 방문하던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혁신 은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고금리의 역습을 받은 것이지만 그 은행 자체가 부실했었던 건 아니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인수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금융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이나 기업이 이런 부실 지금 파산 은행을 매수할 것인지 인수할 것인지 첫 번째, 혹은 어떤 행정부의 대응책을 통해서 금융 부실이 추가적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쟁점을 좀 지켜보시면서 향후 통화정책 행보를 좀 가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FMC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이 더 재미, 여러분 재미를 영화 보듯이 재미를 느끼고 이제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 금융 불확실성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해결 정도에 따라서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교수님, 그러면 오늘 즉시 분석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